국화주 담그는 방법과 국화 활용에 대해 약용식물 사전에 의하면 꽃을 햇볕에 말린 것을 다려서 감기로 인한 두통, 어지럼증 등에 쓰고 생잎을 즙내어 종기로 인한 통증, 벌레에 물린 것, 치통 등에 바른다. 또 생즙에 식초를 섞어 두창, 습진, 종기 등에 바르면 효과가 있다. 또 국화주는 강장주로 이름이 높다. 꽃 15에서 20g을 물 5홉에 달여서 식힌 다음 여기에 좋은 술 1.8L, 누룩 4.5L, 설탕 750g을 넣어 고루 잘 저은 다음 국화 15g, 물 2.7L를 더하여 잘 저은 다음 용기에 넣고 밀폐하여 3-4일 두었다가 걸러 마신다고 적고 있습니다. 보다 손쉬운 국화주 담그는 방법은 건조한 것 또는 싱싱한 감국을 3배 분량의 30도 이상의 증류지에 담가 밀봉 후 서늘한 곳에서 3개월 이상 두었다가 건지는 걸러내고 마십니다.